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오송 지역이 물난리를 겪은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임시 거주시설이 철거되는 등 이재민 일상 복귀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삶의 터전은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십 동의 노란 텐트가 사라지고 쌓여있던 구호물품이 대형 화물차로 옮겨집니다. 한쪽에선 지역 주민들이 음악에 맞춰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했던 오송 복지회관입니다. 수해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지난주부터 이곳 임시 거주시설 운영이 종료됐는데요. 이곳을 떠난 이재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흙탕물로 뒤덮였던 청주의 한 주택 창고. 물만 빠졌을 뿐 수마가 할퀴고 한 흔적이 여전합니다. 입구 주변으로 균열도 생겨 집안 치마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다는 답변에 이재민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게 뭐 해안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뭐 벽에 금이 갔다거나 기둥이 무너졌다든가 뭐 그다음에 사람이 주거 공간에 이제 뭐 침수가 됐다든가 이런 것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건 개인이 보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미호강과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인근의 또 다른 주택. 불어난 강물에 수해를 입은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집안 곳곳이 아직 마르지 않아 도배조차 못한 상태. 이재민은 두 달째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뭐 집 비고 뭐고 뭐 도배도 안 된 상태니까 여기서는 뭐 지금은 생활할 수가 없어서 저 이제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지금 기거하고 있는. 미국 처리 기계부터 트랙터까지 수확 기반이 모두 망가진 한 농민은 추수철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피해 보상을 기대했건만 두 달째 감감무소식이다 보니 우선 자비를 들여 수리를 맡길 예정입니다. 이게 뭐 어떤 체계로 보상을 이루어지나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건 대답이 없으니까 농민들로는 좀 답답해갖고 뭐 이제 어차피 수리하고서 사후에 뭐 대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은 지 두 달째. 이재민들의 삶의 터전 회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